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 되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사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로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의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레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이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아간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여 이스라엘의 부정을 씻어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그를 진멸하는 데 참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리십니다. 아간의 범죄는 소유를 판 값 일부를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연상시킵니다. 이들은 아간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의 순결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 역시 공개적으로 심판하셔서 본보기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개개인의 죄를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값싼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무는 개인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며 처리합니까?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의 희생으로 진노를 그치십니다. 아골,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절망의 장소였지만 한편으로는 소망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아간을 온전히 바치는 것으로 삼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진노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에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굴의 돌무덤처럼 골고다의 십자가도 인류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합니다. 침묵하며 버텨오던 아간이 이제 모든 죄를 실토합니다. 그는 훔친 물건을 땅속에 숨기고 사람의 눈을 속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까지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더 순결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가는 노략한 물건 중에서 훔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략한 것은 전리품이 아니라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것도 하나님을 속이면 이렇게 대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간의 범죄로 그의 모든 가족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늘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사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5장 부르십니다. 이제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역자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을 철저히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는 복 있는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